브라질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곧바로 전국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3학년 때 게임메이커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위치를 옮긴 박주영. 그 후로 득점 능력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됐고 뛰는 경기마다 주목받기 시작한다. 청구고등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번의 박주영 현재 9골로 최다 득점 거의 확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정 선수. 네. 2-3년 내에 국가대표가 확실히 될 정도로 기량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네. 스피드와 또 여러 가지 그 공간 침투라든지 공간을 만들어주는 뛰어난 그 초고격급의 실력을 갖고 있는 박정 선수. 오늘 그 협성고등학교에서는 결국은 그 청구고등학교 박주영 선수를 어떻게 막느냐 따라서요. 예. 경기에 승패가 결정됩니다. 네. 자, 10번 이 선수를 수 있다는 말까지 만들어냈다. 아, 그 장면에서 자, 좋은 찬스. 아, 예, 골이에요. 야, 골! 골 청구고등학교 골입니다. 예, 아, 박주영 선수요, 박주영. 네. 10골째입니다. 이제 발군의 그 스피드를 자랑하는 박정 선수. 아, 여기서 예. 그림같이 따돌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제 본래 상태로 돌아오는데 우리 고등학교. 자, 예. 지금 아, 골이에요. 골입니다. 아, 말씀드리는 순간 다시 한번 박주영 선수 본인의 11번째 골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아, 이게 웬일입니까? 예, 박주영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거둔 성적은 33경기 47골, 경기당 1.42골, 4개 대회 득점왕. 가공할 만한 득점력이었다. 그를 막기 위해 수비수들은 편법을 동원해야 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주영이가 이제 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상대의 그 이렇게 적극 멘트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고3 때에 그 대회를 나가면 무조건 주영이한테는 항상 그 멘트맨이 붙고 또 이중 커버가 붙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상황에서도 많은 저 득점을 했고요.